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, 물가? 물가가 지금 오른 건 알죠, 저도. 뭐, 그런데 잘 몰라요. 저는 저한테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. 아내한테도. 저희는 남자 셋인데, 저 포함해서 아들 둘인데, 왜 식비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저희는 식비 개념이 아니라 외식비, 회식비 이런 개념이에요. 그 예를 들면 고깃집에 갔다 그러면 삼겹살을 먹어도 30만 원 정도는 나오거든요. 아니, 네 명이 가서 뭐 몇 인분을 먹어요? 제일 많이 먹었을 때 몇 인분이었어요? 저도 한 10인분 먹어요. 삼겹살에? 봐도 보세요. 못 믿겠으면. 못 믿겠으면 사주시면 돼요. 근데 저 애들은 더 먹지 않습니까? 고깃집 사장이 재산하지 않습니까? 네. 분명히 들어갈 때 4명 들어갔거든요. 4명인데. 재산 보면 자기도 놀라는 거죠, 사장이. 그리고 뒤를 이렇게 봐요. 또, 누구, 더 있나? 더 있는지. 거의 회식비 수준인데, 저는 왜, 근데 아내한테 말하지 말라 하냐 그러면, 밥 먹을 때 뭐 예를 들면 시금치가 요즘 많이 올랐어, 콩나물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저는 진짜 그래요. 야,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. 그래서 시금치가 한 500만 원 하냐, 콩나물이 한 650만 원 하냐. 진짜 손 크세요, 뭐, 진짜. 흘리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, 뭐야. 저는 하지 말라고.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. 흘리지 말고 먹으라는 거야. 일단은 돼지고기 10인분이 정상은 아니잖아요. 예, 나중에 됐을 때, 나중에 가서 병원비로 진짜 많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. 중성지방이나 뭐 간질환 이런 것들, 또 심장질환 같은 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드시는 거에 한 수십 배가 들어가실지도 몰라요. 아니 진짜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일찍 들어가면서 집에서 집사람하고 고기 꺼 먹으려고 어디를 가갖고 항정살을 사고 야채를 샀는데 그 둘이 먹을 걸 샀는데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4만 얼마가 나오고 야채 사죠, 뭐 사죠. 그렇죠. 밖에 나가서 먹으면 그냥 더 싸게 먹을 수 있는데도 집에서 먹는데도.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말에는 요즘에 또 애기들하고 한 번씩 외식해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쌓이는데 사실 화려하게 살지는 않지만 쌓이고 쌓이면 한 달에 몇백은 나오더라고요. 그럼 4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? 예? 4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? 4만 얼마. 4만 얼마는요, 저희 야식이죠, 야식. 세차. 네, 밤에 야식 그것도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먹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그냥 좀 출출할 때 먹는 간식 라면 끓여먹는 그 이상이 나와요. 간식대로. 근데 예를 들면 한 3만 원 선에서 끝나잖아요, 오늘 야식이. 그럼 와이프는 정말로 안방 돌아가지고 이런 표정이 있죠, 왜? 너무 고마운 거예요, 왜?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뭘 좀 할 수 있잖아요. 10만 원 단위의 돈이 나와요, 야식비.